보마.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지금은 이제 주말에 푹 쉬고 월요일 아침 지금 7시입니다.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요. 그래서 씻고 오늘 이제 오랜만에 또 대중교통 비가 오후부터 또 이제 태풍이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침수 피해나 이제 비 또 장마로 오늘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요. 뭐 중부지방이든 아니면 그 외에 이제 지방이든 이제 비 정말 조심하시고요. 이제 지금 홍수 때문에 지금 물난리도 장난 아닌데 암초로 빨리 끝내가지고 다시 복구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날씨 보시면 여기 보세요. 되게 날씨가 꾸질꾸질하죠. 네, 지금 비가 뭐 금방 올 것 같은 이제 먹구름이 저기 위에 많은데요. 비가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예, 예감이 지금 들어섭니다. 일단은 토요일 날도 이랬지만 지금도 이제 아침부터 이제 영상 업로드 작업 때문에 지금 빨리 지금 출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길거리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오늘 밤에 저희가 또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차 안 가져왔어요. 그리고 비가 또 별로 안 온 것 같아서 그래서 또 이제 운동 삼아 요즘 뱃살이 계속 나와가지고 요즘 계속 앉아서 하다 보니까 밥 먹고 앉고 이러니까 막 뱃살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얼굴 보면 좀 통통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가입자분들이나 이제 고객분들 이제 직접 저희 사무실 오시면 생각보다 그게 뚱뚱하지 않네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 얼굴살만 좀 쪘지 이게 뱃살이나 이렇게 엉덩이살 별로 없습니다. 허벅지살은. 아 지금 비가 좀 오네요. 아 제가 뭐 예 딱 그냥 말한 게 딱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월요일 아침 저는 월요일 아침 항상 좋아요. 다른 분들 월요일 아침이 정말 싫다고 하는데 저는 월요일 아침이 좋은 이유가요. 예, 항상 얘기했듯이 오늘 또 어떤 이제 전화가 오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실까 항상 설레이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이 아주 저 설레이고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예, 제가 뭐 일벌레는 아니지만 뭐 이틀 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쉬고 뭐 토요일 날 쉰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주 5일 동안 일하면서 일하는 게 재밌어요. 열심히 일하고 또 이제 업로드하고 조회수도 많이 늘어나고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분들이 같이 입사하니까 요즘에 정말 재밌습니다. 눈 뜨면요. 예. 제가 이제 뭐 40년생 지금 제2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막연하게 제가 브이로그 찍고 길거리 인터뷰하는 것보다 오늘은 제 영상을 이제 보험 설계사분께서 많이들 보세요. 신입 설계사분이든 아니면 경력 있으신 분이든 많이 보시는데 설계사로 입사해서 이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인터뷰 좀 찍을까 합니다. 저도 지금 보험 영업한 지 14년 됐고요. 이제 지사장, 본부장 거치면서 지금도 본부장이긴 하지만 다른 분들 솔직히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본부장 치고 솔직히 본부장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여러 가지 리크루팅이나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부장마다 색깔이 틀리잖아요. 근데 제 유튜브 보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신 이유가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아, 본부장인데 제 설계사처럼 영업도 필드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해 너무 잘하신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앉아서 이제 뭐 계산기 두드리고 하면서 네, 그 조직적으로만 운영하는데 근데 뭐 그분들이 나쁜 건 아니죠. 서로 이제 색깔이 있다 보니까 어떤 본부장은 관리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관리하는 측면도 그렇지만 필드에서 어떻게 계약을 받는지 그리고 보험 상품에 대해서 빠삭히 이제 공부하고 영업하는 이제 저희 본문이 이제 그런 색깔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보험 설계사로 입사해서 이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솔직히 보험 설계사로 입사해서 이제 성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물론 상위 정말 10% 안에 들면은 억대 연봉도 받고 돈 많이 벌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설계사 일을 하고 있지만 성공하면 다 설계사 일하게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설계사 일하면서 제가 미래에셋에 2007년도에 있으면서 그때 제 동기가 한 100명 정도 약간 넘었어요. 근데 1년 지나니까 몇 명인지 아세요? 한 두세 명밖에 남지 않아요. 나머지 1년 안에 다 그만둔다는 거죠. 왜냐? 돈벌이가 안 되니까요. 거의 대부분 설계사분들은 솔직히 입사해서 1년 정도는 지인 가지고 영업을 하고요. 거기서 소개가 안 나오면 그만두다가 또 타 회사로 이직하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상품을 또 이제 기존 거 깨고 또 가입시키고 그런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소개사로 입사해서 성공하려면 첫 번째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블로그든 아니면 개척이든 아니면 유튜브든 본인이 지인이 아니고서 정말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따로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 지인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관계 멀어질 뿐더러 그리고 더 껄끄럽잖아요. 그 지인분들도 솔직히 어쩔 수 없이 한두 개는 가입을 해줘요. 근데 대부분 안 해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상품에 대해서 빠삭히 아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솔직히 보험회사 입사해서 영업에만 급급하고 상품이나 종신보험, 연금보험, 그 다음에 보장성보험, 건강보험, 실손보험 이것만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정작 보상을 받을 때는 정말 몰라가지고 헤매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약간은 하나가 정해져 있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은 틀려져요. 그 의미는요. 그럴 때는 경험도 무시 못하죠. 근데 신입분들이 솔직히 경험이 없이 보험금 청구하면서 솔직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가입자분들이 뭐 이건 보상되냐 이건 보상되냐 물어볼 때 그런 걸 바로바로 받아쳐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배나 아니면 멘토 자기를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이제 추천한 사람들 그분을 도입자죠. 예, 그분을 통해서 왔으면 그 멘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약관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제 2007년도 8년도 약관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정말 그 약관이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왜냐면 전 진짜 빠삭히 다 외웠거든요.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지 않는 손에 그런 부분들이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일단은 열심히 하시되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 사무실도 그렇고 아침 7시, 8시 나와서 밤 10시까지 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열심히 한다고 과연 이 바닥이 하면 좀 웃기죠? 예. 이 보험 설계사 직종이 성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다 열심히 하기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하시려면 이 고객을 만나면 이 고객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적으로 아신 다음에 이제 만나서 계약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만 고객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계약이 고객을 만나서 이제 RP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는데 계약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입자분들이 안 할 생각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고객이 니즈가 없다고 해도 그런 걸 이끌어내고 가입을 시켜주는 게 보험설계사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담 스킬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하셔야 되고 전략적으로 하셔야 돼요. 막연히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그런데 그런 세 가지 부분, 이제 가만 고객이나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뭐 꾸준한 교육, 보험 교육, 그 다음에 공부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면은 저 보험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입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살아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억대 연봉이 되는지, 그리고 가만 고객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DB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꾸준한 공부 이런 거 다 전부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다 제가 설명해 드리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억대 연봉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한 번에 억대 연봉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초반에는 소득이 200 됐다가 500 됐다가 700 됐다가 이제 1억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일반 근로소득자는요. 억대 연봉이라고 하면 솔직히 22% 세금 빼고 여러 가지 빼면요. 실수령 금액은 500, 60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 설계사는 뭐예요? 3.3%만 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대 연봉 하면요. 월 1000만 원 되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본인 소득이죠. 물론 여러 가지 영업비도 쓰고 여러 가지 쓰긴 하겠지만 이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00만 원 벌어도 900만 원 나가봤자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 영업비는 줄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다음 이 시간에 영상을 이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아침 보험왕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간 좋은 하루 되시고 정말 이 태풍과 이런 게 빨리 이제 천지지변이 빨리 안 좋은 부분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